작년에는 연말 파티도 하고 정말 즐거웠는데 안 되겠다. 이번에는 논 컨택트로 진행한다. 올려놓고 다들 모여! 그대 다 모여주세요. 네, 그냥 가시죠. 네, 자, 그렇다면 일단 네. 앞에 있는 네, 모였습니다. 술 한번 따라주세요, 여러분들. 저는 네. 오늘 화이트 와인을 준비했어요, 네. 여러분. 아니, 설명하지 말고 따라주세요. 자, 따랐어요? 저는 잔 들었습니다. 네, 따랐습니다.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라이브 방송할 때 자주 쓰는 조명 네. 있죠? 와우! 자, 그럼 본격적으로 자 지금부터 2020년 올리온 오브 논 컨택트 어워드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뭐? 제2회 올리온 오브 어워드 MC 러브입니다. 반갑습니다. 와, 와. MC 러브. 반갑습니다. 네, 잠깐드립니다. 좋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MC 고. 저는 MC 고입니다. 반갑습니다. 박수 주세요. 자,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많은 분들이 서로 가까이서 만나지 못했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팬분들께 가까이 음악을 들려주지 못하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이, 이런 너무 슬프고 안타까운 한 해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들. 아, 맞아요. 또 그런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이렇게 논 컨택트로라나마 즐거운 시상식을 기획해보았는데요. 네네. 더욱 특별한 어워즈를 위해 지금 저희가 이 촬영을 하는 동안에 특별을 하나 올려볼까요? 트위터에서 가장 활발하게 소통하는 멤버에게 주는 오. 상을 주는 건가요? 아, 좋습니다. 오. 오, 좋아. 아, 너무 좋죠. 괜찮습니까?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트위터에 팬분들에게 가장 예쁜 얼굴을 보여준 분들에게 드리는 Do you like 상. 아. Do you like 상. 아, Do you like 상. 잠시만요, 여러분들. 네. 네. 여러분들, 지금 식사 네네. 시간인 거 너무 잘 알고 있고요. 식사 시간 네. 너무 잘 아는데 지금 너무 다들 드시고만 계신 것 같아서 여러분들. 아, 네,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완전 네. 집중하고 네. 있습니다. 긴장되니까 그 전에 짠 한번 할까요? 아, 너무 긴장됩니다. 네, 자, 네네, 그럼 좋아요. 동작에 치얼스. 자, 여러분. 치얼스. 치얼스. 첫 번째 시상은 바로 올해 틱톡커 상이고요. 올해 혹시 저희가 틱톡을 몇 개나 올린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확히 172개 잘 모르겠네요. 근데 엄청나게 많이 올린 것 같은데. 172개. 몇백 개? 몇백 개 되지 않아? 몇백 개? 376개요. 무려 225개나. 오, 진짜로? 와, 진짜 많이 올렸네. 예. 이번 시상은 어피치보다 유명한 달달한 복숭아 말랑 젤리 복숭아 올리온 오브 네. 니에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본인은 딱딱보기라고 얘기하지만 와~ 누구보다 말랑말랑한 이요. 네. 네, 안녕하세요, 리에입니다. 영광스러운 자리에 또 이렇게 저를 초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질질 끌지 않고 바로 수상하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후보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후보. 숨길 수 없는 틱톡커의 피 유정. 자, 두 번째 후보. 이렇게까지 한다고? 러브. 후보예요, 후보. 자, 그리고 또 엄청나게 예, 예. 출석 체크 왕이죠. 안 본 틱톡이 없는 막내 나인. 아, 저도 아. 자, 그리고 항상 할 때마다 정말 고생 많이 해주고 잘하고 있어요. 한 번 더 가자, 규빈. 오, 저 후보네요. 자, 이렇게 네 분의 네. 후보가 계시고요. 오, 자, 이제 트위터에서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표해주신 올해의 틱톡커상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저에게 네. 이렇게 수상자의 이름이 들어와 있고요. 제가 이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자, 두구두구 해주세요. 누군가요? 누군가요? 누구, 누구. 저는 누구누구. 자, 수상은? 솔직히 말하고 상 받을 준비가 됐습니다. 몇 소까지 틱톡커 유정님입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유정님. 인정. 감사합니다. 아, 저 오늘 기대 많이 하고 왔거든요. 혹시 수상 소감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들어보도록 할까요? 네네. 아, 조금만 더 올려주실래요?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올리온 오브 유정입니다. 제가 이 순간만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숨겨진 끼를 방출하면서 저와 같은 삶을 살아보세요. 틱톡의 아들로서 정말 이 상을 정말 뜻깊게 생각하면서 정말 틱톡을 위해 살아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와, 이 정도? 와. 유정 씨 원래 내 건데 내가 그거 준 거야, 알겠지? 아, 좋죠. 그럼 유정 씨가 건배사 한번 해주시나요, 혹시? 여러분. 네. 네. 제가 건배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들어요. 네.
가슴에 손을 얹고 무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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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혁이 보면서 가슴에 손을 얹고 무야호! 예. 야, 이 상은 아, 이 세상에 진짜 단 하나밖에 없는 상입니다. 제가 이런 상 처음 봤어요. 저희 MC 둘이 아주 특별한 상. 아, 그래요? 있어요. 네. 바로 형아즈 대표의 러브 씨와 막내즈 대표 저 나인이 뽑은 구 러비가 네. 주는 꾸러기 상입니다. 꾸러기 상. 네, 자 규빈 씨 지금 눈이 상당히 반짝반짝거리는데 지금. 혹시 뭐 지금 혹시 기분이 어떠신지 심장이 다시 도끼도끼하고 이렇게 설레는 감정 처음입니다. 상 꼭 네. 주세요. 네. 아주 특별한 이번 상 네. 꾸러기 상의 수상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분 맞으셨네요. 누굽니까? 올리언더브의 센터 중심 기빈일까요? 누구? 아, 어디 갔어? 아, 우리 막내 잘한다, 잘한다. 우리 나인 잘한다. 미애입니다. 와! 와! 정말요? 축하드립니다. 아, 리에 씨 축하드립니다. 예, 예. 일단 저의 리에 씨 선정 이유는요. 포 왕으로서 올리온 오브에 소식을 상상 이상으로 누구보다 발 빠르게 팬분들에게 전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고 있죠. 아, 예. 아, 그렇죠. 그렇죠. 누구보다 빠르게 디자이너를 습하고 계셨죠. 이번 상은 특별 상이니만큼 아주 실용적인 부상을 드릴 네. 예정인데요. 네네. 오. 부상으로는 오. 부상 조심하시라고 허리 쿠션 드리겠습니다. 자, 리에 씨. 오. 와. 최고다. 저한테 딱 필요한 건데요. 부상 조심하세요, 리에 씨. 네, 부럽다. 부러워. 감사합니다. 진짜 부럽다.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네, 그럼 상은 팬 여러분들이 준다고 생각하고 문제되지 않는 선에서 여러분들에게 스포 요정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는 리에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다음 시상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베라상입니다. 베라상. 네. 네, 서리머니 얼마 남지 않아서 네. 베라상을 주시는 건가요? 네. 베스트 유튜브 라이브 아~ 상입니다. 네, 올리언더브는 2020년 5월 20일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유튜브 라이브를 매일 밤 11시에 진행해 왔는데요. 그래서 준비한 베스트 유튜브 라이브 상 이번 시상은 네네. 재치 만점 네네. 국민들의 배꼽을 빼앗아간 유잼 올리언더브 규빈님께서 네네. 제가 바로 여기 왔습니다. 네, 여러분들 네네. 네네. 여러분들 기다렸습니다. 제가 많이 바빴지만 여러분들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2020 올리온 오브 논 컨택트 엔드 오브 이어 어워드 베스트 라이브 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빠밤 빠밤. 네. 자 무료로 보기가 끌어서 데이터 키고 보게 되는 나인. 자 두 번째는 밤 11시마다 열리는 올리온 오브 대나무 숲의 리에. 아 나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상 마음의 눈으로 대화를 하는 준지입니다. 자 여러분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총 4,800여 분께 직접 투표해 주신 베스트 라이브 상. 자 수상은 4,800분이나 대박이네요. 자, 저도 지금 이제 결과를 아직 모르거든요. 자 마음의 눈으로 따뜻한 소통을 진행하는 준지님입니다. 박수 주세요. 감사합니다. 준지야 축하해. 네 여러분 아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을 한 게 있겠습니까. 네 여러분 덕분에 제가 이 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올리언더브 멤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빛날 맞아요. 수 있었던 거고 그리고 맞아요. 제 방송 때 도와준 우리 멤버들 너무 고맙고 사랑한다. 맞습니다. 예. 오 좋다. 아, 좋습니다. 자 다음은 베스트 커버 상입니다. 베커상. 네 올리언더브가 진짜 정말 다양한 커버곡들을 진행했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이번 베스트 커버상은 올리온 오브 커버 컨텐츠에서 가장 활약한 멤버에게 드리는 상이고요. 오. 이번 시상은 사람들이 비타민 대신 찾는다는 인간 비타민 올리온 오브의 나인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네 제가 시상을 맡게 되어서 아 너무 네. 영광이고요. 제가 사실은 이 결과를 미리 봤거든요. 너무 압도적인 네. 결과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서 오. 봤는데 후보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네. 규빈 아니라 러브 오 러브 그리고 세비지의 혼자 하는 단독 그게 아주 일품이었죠.
유정 씨. 와, 유정이. 유정 씨, 세비지의 유정 씨. 그리고 멋있었어요. 누나. 기가 막힌 선을 보여주신 리에 씨. 와! 나는 이분 빠질 수 없죠. 춤하면 이분 빠질 수 없습니다. 네, 말라멘 뒤에 아주 섹시한 면모를 보여줬던 준지 씨까지. 아, 준지. 저희가 유튜브 커뮤니티에서 총 5,200여 분께서 직접 해주신 베스트 커버상. 대박인데 이거 수상. 네, 이분이 맞습니다. 제가 봤던 그분이래요. 제 두 눈을 의심했던 매력의 물보라를 일으킨 돌핀 러브입니다. 와! 러브 씨. 네. 러브 씨 수상했으니까 러브 씨 파트를 한번 불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예. 오, 좋은데요? 아, 씨. 씨. 자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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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씨. 자빠. 씨. 우와! 아니네요, 녹아요. 필요 없어요. 예, 처음에 이게 남들이 이게 상을 받는 게 배가 아팠는데, 아 지금은 이제 좀 더 여러분들이 상을 받는 게 되게 축하할 일인 것 같고 너무 제가 다 기쁘네요. 다음에는 저희가 한번 베스트 커버상 노래. 아, 당연하죠. 기대 주세요, 여러분들. 이번 컴백사는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해하셨잖아요, 그죠? 네. 아, 진짜 되게 좋은 말 해주셨어요. 이번 시상은 올해의 핫 이슈 상입니다. 네, 올해 핫하게 주목받은 트렌디한 올리언 오브 멤버에게 드리는 상입니다. 오, 예. 이번 시상은 네, 애교로 수많은 누나들을 녹인 국민 남동생 아주 끼엉둥이죠? 올리언 오브 밀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오. 네. 네, 안녕하세요, 밀입니다. 네. 시상입니다. 상 받은 네, 또 이렇게 저희 네, 올리언 오브를 빛낼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또 저까지 참석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올해 핫 이슈 상 네, 후보부터 한번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후보. 저 분 앞에 보여? 네, 준지 님. 네, 이시국 아이돌 생일 파티에 규빈 님. 오~ 마지막으로 아~ 세 번째 후보 첫 믹스테이프 공개 나인 씨까지 이렇게 세 분 네, 후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아주 쟁쟁한데요. 네, 그러면 아, 준지 씨 감사합니다.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독특한 앞머리로 많은 분들의 시선을 집중시킬 준지입니다. 아, 준지. 준지 씨 축하드립니다. 아, 준지 씨 상당히 기뻐요. 네. 이관왕이에요, 준지 씨.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아, 이게 진짜 이 정도에 대한 눈물 날라 그러네 이거 진짜. 네. 혹시 승리의 감바스 한번 가능합니까? 감바스 다 먹었어요. 감바스 다 먹었어. 다 먹었어. 그러면은 그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춤춰줄 수 있나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핫 이슈 핫 이슈 핫. 자, 여러분 다음 네. 시상은 저희 AD 엔터테인먼트 네. 트레이드마크죠. 이거 점점 D 웃는 표정 아시죠? 이거 바로 웃상입니다. 웃상. 어떤 상인지 너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해요, 웃상. 너무 궁금해요. 너무 궁금하다 진짜로. 이게 어떤 상일지. 네. 정말 엄청난 선배님께서 수상을 해주실 거고요. 아? 이번 시상은 어 진짜요? 네, 시상을 부드러운 카리스마 국민 배우 이순재 선생님께서 시상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순재 와. 선배님께서요? 선생님께서요? 이순재 선생님이요? 어, 선생님. 이순재 선생님이 지금 오셨거든요. 진짜요? 어떻게 해 주시는 거예요? 오셨어요, 지금? 이순재 선생님께서 네. 아, 안녕하세요. 탈락주 이순재입니다. 오, 선생님. 아, 선배님 안녕하십니까? 오, 선생님.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오, 선배님. 선생님, 아, 선배님.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파이팅. 자, 2020년 올리언 오브 잠깐만 여러분 잠. 규빈 씨. 네. 어, 규빈 형이었나? 규빈 형 왔네. 규빈 형 왔네. 저 잠깐. 네. 저 잠깐 뛰어서 이렇게 했었고요. 네, 죄송합니다. 예, 자 시작하겠습니다. 2020 올리언오브 논 컨택트 엔드 오브 이어 어워즈 우상은 올리언오브를 가장 가까이 예측. 앞뒤도 상하죠. 360도의 모습을 가장 가까이 보는. 시태팬들이 뽑는 최고의 올려놓고의 대상입니다.
총 13명의 1기차를 투표해주셨습니다. 명예 우상! 명예? 이 결출에도 녹일 예쁜 미소를 가진 나인님입니다. 박수 주세요.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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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나연아! 와 진짜 진상이 있었어. 직접 이순재 선생님 어디 가셨어? 어디 가셨어? 바로 가셨어요. 스케줄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바로 가셨어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이순재 선생님 감사드립니다. 네. 네네. 하나 둘 셋! 셋! 오! 아, 제가 그럼 수상 저도 소감 하나 해드릴까요? 이 시국에 여러분들의 행복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웃읍시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 짧고 굵네요. 와 네, 좋습니다. 네. 나인 씨를 뽑아주신 분들의 코멘트를 몇 개 받아봤는데요. 나인이는 어린데 정신 연령이 가끔씩 다 큰 어른들보다 높음. 아 가끔씩이요? 네네. 혹시 그 다 큰 어른은 저를 두고 하는 얘긴가요? 앞뒤 상우 좌우 봤을 때 두상이 다 예쁘다. 아 맞아. 그런 부분도 평가에 들어가나요?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상으로 넘어가 볼까요? 이번 시상은 국민 요정이죠. 틴커벨보다 귀엽고 사랑스러운 올리언 오브의 유정님이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와. 네 안녕하세요 올리언 오브 유정입니다. 네? 우선 이렇게 밤하늘을 빛내는 어워즈에 저를 초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올해 유행어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예. 자 시크릿 주주 나인. 아 저주? 내가 됐죠? 여러분들 제가 됐죠? 그리고 두 번째 요즘 최고의 유행어죠. 무야호 큐빈. 아 잘 모르겠어요. 자 그리고 3번 저희가 단체 연습을 할 때 항상 나오는 소리죠. 원 피플인데? 다 부실 뻔했어요. 4번 후보입니다. 헤헤 나 게임 좋아하잖아. 리에 완벽하다. 솔직히 리에 기대하고 있잖아. 솔직히 리에 기대하고 있잖아. 이 후보분들은 트위터에서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표해주신 올해 유행어상이고요. 수상은 오. 지금 바로 해보겠습니다. 규빈님입니다. 뭐라고? 저요? 좋아요. 우야호! 우리 규빈님 축하드립니다. 우야호! 우야호! 그 액션. 네. 정말 좋습니다. 와, 귀엽다. 감사합니다. 이게 그런지 되게 뭔가 추가됐네요. 네네네. 아 지금 기분이 좋다 보니까 마지막에 호가 조금 올라갔네요. 무야호 이렇게 올라갔네요. 아 네. 잘 빼셨네. 아 정말 잘해요. 기다렸던 상이고요. 엄마 나 상 받았다. 너무 아쉽게도 시상식이 끝을 향해 조금씩 달려가고 있거든요. 벌써요? 아 그래요? 벌써요? 아유 아쉬워요. 벌써요? 다시 보고 싶은 V앱 조합팩에 드리는 상입니다. 오! 보고 또 보고 재감상! 이번 시상은 마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신비주의로 전세계를 뒤흔드는 올리언오브의 준지님께서 시상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준지라고 합니다. 네 오늘 시상... 취하신 것 같은데요? 아니요. 오늘 시상을 하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네.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영광입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네. 2020년 올리언오브 논 컨택트 앤드 오브 이어스 월드. 네, 보고 또 보고 재감상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네. 아, 피노키오 방송 나인 큐빈. 자, 두 번째 큐빈 씨. 난리 방송 리에. 안녕하세요 여러분, 난리 방송. 그 세 번째 러브의 얌얌얌얌얌얌 깡깡깡깡깡 러브. 사지럽냐. 네 번째 이제 와 여기. 산스럽냐? 나인 밀 우리 막내죠? 오! 또? 1, 2, 3, 4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이제 V앱에서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투표해주신 보고또보고 제 감상 수상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기대해보세요. 잠깐만요, 열어볼게요. 아직 안 열어봐가지고. 두구두구두구 과연 나야 나야 나도 나도 어? 네. 감상 감상 잠깐만 설마 대박 고민 상담소 귀여운 구구주 나의 밀림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수 주세요. 나이다! 인정합니다. 야, 자, 우리 막내즈 정말로 수상. 이게 고민 상담사가 이게 1등을 했다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민이 정말 많다. 요즘 고민 상담소가 또 필요하다라는 뜻으로 알겠고요. 여러분들 지금 이 시국이지만 여러분들 잘 해결할 수 있습니다. 고민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저희가 한 번 더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구즈 기다려주세요! 네, 나인이 말대로 저희가 최대한 또 빠른 시일 내에 여러분들 앞에 서서 또 고민을 들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곧 만나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덕입니다. 네, 이상 나인님 수상 소감이었습니다. 와우. 참여해주신 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네, 다음 상으로 네네.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이번 상은 올리언 오브 논 컨택트 어워즈에서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아주 하이라이트인 상입니다. 맞습니다. 네, 여러분들 기대 많이 해주셔도 됩니다. 네. 네, 맞습니다. 아주 특별한 분께서 직접 시상을 해주신다고 하십니다. 이제 따놓은 당상 AT 엔터테인먼트 박지원 대표님께서 시상해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여러분 박수로 맞이해주세요. 대표님이요? 네? 네네네. 진짜요? 상 이름은 따놓은 당상. 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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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8D 엔터테인먼트 대표 박지원입니다. 2020년 올리언어 컨택 엔드 오브 이어 어워즈 따놓은 당상 발표하겠습니다. 2020년 힘든 시기에도 꾸준한 앨범과 다양한 콘텐츠로 수많은 사람들에게 즐거움과 행복을 주어 2021년 슈퍼스타는 이미 따놓은 당상으로 이 상을 드립니다. 축하합니다. 올리언어 다같이 박수! 다같이 봤어. 와, 대박! 감사합니다! 따놓은 당상! 와, 너무 좋다! 와, 좋았습니다! 와, 그 무언가 박도 쏘는 그런 상인 것 같습니다. 와, 감사합니다. 지금 이거 보세요. 따놓은 당상 보이세요, 지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여러분들. 그 열심히 하겠습니다. 정말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 감동이다, 진짜. 벌써 이제 저희가 마지막 네네. 어워즈 이제 시작 전에 트위터에 투표 올린 Do You Like 시상만 남았습니다. 오. 와. 시간이 정말 빠르네요. 네, 벌써. 팬 여러분들께서 직접 이제 투표를 해주신 Do You Like 상 결과가 나왔는데요. 와.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타이밍이 참 얄미워. 오 마이 갓. 이건 좀 욕심나네요. 저희도 결과를 아직 모르기 때문에 너무 떨리는 시간이 아닌가 싶은데요. 팬 네. 여러분이 직접 뽑아주신 값진 이 상을 러브씨가 직접 시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2020 올리언 오브 논커넥트 앤 오브 이어 어워즈 마지막에 장식할 아주 뜻깊은 Do You Like 상 수상자는 두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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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네? 누구? 못 들었습니다. 밀씨, 밀씨. 말씨요, 말씨. 말씨, 물씨. 오, 말. 밀씨. 아, 밀씨. 네, 말입니다, 말. 말씨. 저요? 축하드립니다. 저요? 여러분들, 저요? 오. 네네, 오, 밀씨 축하드립니다. 오, 오. 말.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은 팬 여러분들 덕분에 이렇게 3관왕을 받았는데 이제 앞으로 제 올리언오브 내년에도 네네네. 형디랑 아주 빛날 수 있는 또 한 해를 네. 만들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정말 민씨의 수상소감이 깊은 자리가 아닌가. 고맙습니다. 정말 저희끼리지만 아주 의미 있는 어워즈 시간이었습니다. 수상하신 분들 다시 한번 진심으로 네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아 여러분도 네. 너무너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아 저희 MC 럽과 MC 구가 MC로 맡았는데 아, 잘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너무 고생했어요. 아, 너무 잘했습니다, 여러분. 고맙고요. 나인 씨,
잘했어요. 저는 항상 생각하지만 예전부터 멤버분들만 있으면 다 필요가 없어요. 너무 항상 우리끼리 뭐 진짜 별게 없어도 너무 재미있고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이 팀워크 10년, 100년, 아주 1500년 우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더라도 저는 정말 이런 우리의 관계를 유지했으면 좋겠고요. 아 여러분들 오늘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네네. 그럼 지금까지 올리온 오브의 러브 꾸였습니다. 아 여러분들 MC 두 분 고생하시고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네, 행복하라는 네, 보내세요.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0년 올리온 오브 여러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네 내년에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정말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여러분.